대 고차 헬기 집회 대회에서는 천만의 문제 선거 본부 공동대표이시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을 맡으셨던 서석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졌죠. 이거 바로 대한애국당 천만의 소비운동본부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의 위대한 애국심이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발 깜짝 뉴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요 프리 인노선트 프레젠트 박근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전광판이 대형 전광판이 미국의 거대 도시 뉴욕 LA 휴스턴 좀 전에 보니까 시카고가 그 전광판 게시될 전망이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조포가 방금 문자가 왔는데 시카고에도 드디어 전광판이 또 시도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이 위대한 전광판은 바로 조원진 대표님과 대한애국당 천만인 선민운동본부 태극기 집회가 미국으로 수출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진경수가 지역 2년 선거받았죠. 제가 그 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바로 느릅나무 책 한 권 출판하지도 않는 유령 출판사 느릅나무에서 그 느릅나무는 문재인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유령 출판사였죠. 거기서 드루킨 김동원이가 김경수와 더불어 거기서 메토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댓글 순위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클릭하는 그 것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이 시간하고 김정수가 거기서 시연에 참가하는 그 시간하고 일치가 되니까 재판부가 맹백한 참관고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8,840만 개나 이렇게 기분 좋다. 좋아요 아니요 이렇게 댓글 순위를 조작해주고 국민 여론을 조작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촛불 탄핵이 되기 이전 2016년 12월부터 아니 어제 정동영이라는 놈이 3월달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친일파 후예들이 촛불 여론을 조작하고 탄핵 여론을 조작한 탄핵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 후보 선거에서도 수많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가짜 대통령 문재인 터져줘. 여러분 주한미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원진 대표께서 미국을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와 그리고 교포들 그리고 내셔널 프레스클럽 그리고 기자들 태국 집회에서 지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낱낱이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은 위장평화소에 속지 말고 2년간만 대북 제재를 하게 되면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공적인 반기 성과 이후에 태국 집회는 인상인해를 이루었고 오늘도 이 따뜻한 날씨에 더욱더 많은 인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 미국, 캐나다, 동유럽, 호주 교포 여러분, 전세계 교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부추와 나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강화를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오늘요 귀중한 손님이 오셨어요. 대답관 출입기자. 아 예. 요거는 자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2019년은 그동안 태극기 집회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위대한 희망의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엉망진창이 되고 고향이 엉망진창이 되고 구입구 실력과 유창은 점점도 늘어나고 원소속도 나라권이 다행입니다. 국정을 파탄내고 예산 여론 조작하는 나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끝장내는 대장정에 나서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 오크로스도 살베이션, 오크로스도 데모크라시,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순교 없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라스트다운 문재인의 진정은 persecuting political opponents and worsening national economy just like Venezuela dictator Maduro. Maduro, 비누제가 국제자처럼 경제를 엉망진창을 만들고 정치적 방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정은과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We will go rest to two step down 문재인 and the kingdom. We will go rest to two step in the president back with him. Who was impeached or arrested and punished so-called judicial murder without due process of law unconstitutionally illegally. And we will do our best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들은 전남 박근혜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정권 교체에 임하여서 구속되고 탄핵되고 사법살인받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문재인 김정은 법만 되지 없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